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충청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보돼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이 오늘부터 상임위를 단독 가동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사 일정 전면 거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2, 30명이 그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길을 헤매다 착오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협상에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 가동에 즉시 착수한 겁니다.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장도 곧 첫 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다시 처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 거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매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당내에선 15개 민생 현안 특위를 가동하면서 민생 현안을 챙길 계획입니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주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강경 주장에 대해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으로 모아지고.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조건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리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며 북한에 넘어간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이 총장은 3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두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혐의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박대령 항명사건 5차 공판에는 이 보고자리에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학유 현재 국방부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박대령의 보고 내용을 듣고 이 전 장관이 의견을 묻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의 혐의를 묻거나 처벌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월 31일 이 전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현안 토의가 열렸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은 보류됐습니다. 현안 토의 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 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 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사항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북도서를 관할하는 현 해병대 이사단장인 정 전 부사령관은 대비태세 유지 등의 이유로 지난달 4차 공판과 오늘 5차 공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구인이나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사건이 불거진 뒤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 한 통, 정중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판결에 반발했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고 이를 유족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은 담당 변호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와 소멸 시효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기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 인정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변호를 맡은 뒤 항소심 재판에 잇따라 세 차례 불출석하며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에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권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못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준비 서면을 통해 패소는 변론 소홀 때문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과 패소 사이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두 달 뒤인 오는 8월 끝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그제 북한군 다수가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 후 즉각 퇴각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단순 침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건 지난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입니다. 낮 12시 30분쯤 북한군 다수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고 이들은 즉각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다수는 작업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이들이 작업 중 이동하다가 단순 침범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길도 없는 상태이고 군사분계선 표식도 잘 보이지 않아 북한군들이 수풀을 헤치며 움직이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기 전부터 수풀 속 움직임 등까지 모두 관측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설치해둔 대남 확성기에서는 현재까지 방송이 청취된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은입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아홉 달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박세리 씨의 부친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조정하 기자입니다.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세리 씨의 부친인 박준철 씨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는 9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최근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세리 씨나 재단 측과 무관한 국제골프학교 설립이 발단이 됐습니다. 박준철 씨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모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재단의 법인 도장을 위조해 사업 참가 의향서에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해당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나서야 뒤늦게 위조 도장인 것을 알게 돼 이사회 의견을 거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제출됐는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고 박세리 희망재단은 이제 법인 도장을 유사하게 위조를 한 거죠.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에는 전국 어디에도 국제골프학교 유치나 설립 계획은 예정에 없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의정 갈등이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인 4개 지방의료원은 오히려 환자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확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모두 전원시켰는데 이후에도 일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71%에 이르던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엔데믹 선언 이후 52%까지 떨어졌고 최근엔 회복세지만 여전히 60%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해 4개 의료원에서 발생한 적자만 381억 원, 올해 1분기에도 벌써 5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회복기 6개월가량은 손실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손실액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의료원 측의 입장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위기감이 높은데요. 그 현장을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 당장 이번 달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뺀 나머지 직원 급여를 절반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고위험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지경입니다. 천안뿐 아니라 충남 4개 의료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래부터 적자가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적자 폭이 네 곳 모두 합쳐도 30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배가 넘는 381억 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1분기는 천안의료원이 25억 원, 공주 13억 원, 홍성 10억 원 등 52억 원의 적자가 또 쌓이면서
경영 상황은 말 그대로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달에 8억에서 1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초기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보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보상이 없었고. 경영 악화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병상 가동률. 보이는 것처럼 의료원 5층 병상 절반이 운영을 멈춘 채 통째로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병상 가동률은 70에서 80%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의 종식 선언 직전인 지난해 1월 48%까지 급락했고 지난 3월에도 60% 수준의 회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전담병원으로 쓰겠다며 일반 환자를 내보낸 뒤 2년 넘게 받지 못하게 했고 지난해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한 번 나간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코로나19 장기 대응으로 인해 의료원 재정이 파탄이 난 겁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그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임금 체불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을 저희는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던 충남도는 임금 체불 문제마저 터져나오자 1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원 한 곳에 한 달치 인건비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 근본적인 대책 없인 공공의료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벌써 한여름인가 싶을 만큼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충청권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위 소식은 이연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천안의 한 포도 농장. 포도나무 줄기마다 매달린 열매들을 솎아내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비 가림막에 젖은 포도밭은 정오 무렵이 되자 37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하지만 알솎기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만큼 잠시도 쉴 수 없어 찬물을 들이키며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운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땀도 더 빨리 나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시기에 이 과일들을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7월과 8월도 기온이 어떻게 되지? 오늘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아산이 33.1도로 가장 높았고 공주 32, 대전 31.9, 천안 31.5, 금산 31.3도 등이었습니다. 특히 대전과 천안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6월 11일 가운데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최대 4도가량 높았습니다. 이미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와 전남, 경기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우리 지역도 이번 주 중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 오늘과 같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2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봄 대전과 충남 지역의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만큼 올 여름에도 더위와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건 아닐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밀폐된 차량 내부는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치솟아서 화재 위험도 커진다고 하죠.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뭐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뭐 갈수록 네. 여름이 더워지면서 네. 우리 지역의 여름철 차량 화재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네. 전국적으로 볼 때 차량 화재가 연간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네. 하루에 14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럼 대전, 충청, 세종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데 네. 특히 여름철에 전체 화재의 35% 이상이 좀 집중되고 있거든요. 35% 정도 이상이요. 예. 네. 그래서 우선 실내 온도가 여러분들이 네. 상상을 초월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네. 보통 뭐 80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9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저도 이게 초가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가을에도 네. 75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러다, 가을에도요? 가을에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 네, 네. 음료수 캔, 네.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네.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은 일단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부상의 네. 위험도 있고 그다음 내부도 상당히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이게 실제 겪었던 일인데 네. 오래된 차종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 호수가 네. 느슨해지면서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느슨해질 수 있겠죠. 온도가 네. 많이 네. 올라가면 그런 경우가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출근길에 갑자기 안에서 앞쪽에서 김이 올라와서 네. 라디에이터 냉각수가 누수가 되고 네. 조금씩 빠진 냉각수나 오일류 때문에 네. 어떤 엔진의 정상적인 냉각 쿨링이나 퍼포먼스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네. 고열에 노출되면서 화재 잊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네. 여름철에도 각종 오일류 점검부터 상당히 체크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화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네. 노후된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예, 신경 쓸 게 많고요. 네. 또 엔진룸 온도 같은 경우는 15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특히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 실제 우리가 외부는 청소를 하면서 엔진룸에 대한 청소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오일도 네. 떨어지고 먼지 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요. 그렇죠. 어떤 스파크에서도 불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고온 상황이라고 보면 네. 똑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일단은 네. 번지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늘 엔진룸 청소부터 여러 가지 관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생수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실내 화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물이 이제 놓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쯤 잠겨 있는 물이 돋보기 네네. 역할을 해 가지고 시트를 태우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네. 그렇다면 여름철 차량 화재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일회용 라이터나 네. 아니면 음료수병이나 캔, 네.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을 제일 좋은 거는요. 네. 저 같은 경우 차 안에 요만한 장바구니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위험한 것들을 다 해서 트렁크에 넣어놓는데 뭐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도 같이 원룸으로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전하다. 예,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보관함을 열고 네네. 조수 안쪽에 일단 그늘진 곳에 놓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네네. 또 도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네네.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차량의 실내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창문을 2cm 정도만 열어놓잖아요. 네. 그럼 그게 한 6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아. 또 앞유리에 뭐 신문지나 카바 같은 걸로 직사광선을 네. 피하도록 덮어놓죠. 그러면 이게 대기 온도에 한 10도, 15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결국 네, 50도 네. 미만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뭐 에너지 효율면이나 나중에 탑승했을 네. 때의 상쾌함이나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네. 그런 요령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는 게 참 꿀팁인데 사실 이게 네. 뭐 도난의 위험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주의하는 게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네. 안전이 보장됐을 경우에는 네.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게 중요하고 네, 네. 그다음 탑승 직전에 뭐 여러 가지 팁 나오죠. 네네. 차 문 다 활짝 열고 한쪽 네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실내 공기를 충분히 순환시키고. 쿨링을 네. 시킨 다음에 탑승을 하면은 에어컨 가동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름철에 특히 장거리 다닐 때 타이어 네. 과열로 인한 화재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휴가철에 네. 여러 명이 운전하다 보면 교대로 운전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연속 운전 시간이요. 네. 최대 평균이 한 100분 정도고요. 네. 1시간 40분 정도 최대가 160분도 있습니다. 네. 2시간만 쉬지 않고 운전한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물론 교대로 운전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타이어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죠. 네, 네. 고온에 노출되면은 방금처럼 화재 위험성이나 파열의 위험성도 있고 네. 화재나 파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요 네. 경화됩니다. 네. 경화돼서 딱딱해지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네.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연속 운전하면 네. 20분 정도 쉬어주면서 타이어를 식혀주는 게 네. 타이어를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타이어도 휴식이 필요하다. 네, 2시간에 20분 정도는 휴게소에서 타이어를 위해서라도 네. 쉬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급한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여름에는 그러면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전기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전기차 뭐 배터리 화재 때문에 뭐 기겁을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네. 열 폭주 현상. 자, 전기차 타시는 분들 신경 많이 쓰실 텐데 전기차만의 화재 예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열 폭주가 발생했을 때 현재 나온 기술로 이걸 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 열 폭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딱 두 가지면은
현재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99%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완속 충전을 한다는 거죠. 완속 충전. 예,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전극에서 덴틀라이트라고 필리침처럼 이렇게 전극이 자라요. 네네. 전극 간격이 좁아지면서 쇼트가 나고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완속 충전을 해라가 첫 번째 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쟁반에다 물을 담아 다닐 때 가득 담으면 잘 넘치고 조금만 담으면 덜 넘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충 비율을 한 85% 선으로만 세팅해 놓으면 네네. 발생하는 화재 99%를 제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걸 97%. 결국 소비자들이 체크할 네. 때는 100%까지 채우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네.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충 비율을 낮추고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네. 이용하자. 화재의 99%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속으로 85%까지만 채워라.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완속 충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예.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이런 네네. 차량들이 2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데 밤새 그 충전소에 그렇죠. 주차를 해놔서 전기차 네. 차주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집 주변에 야간에 충전할 경우에 네. 2시간에 나와서 이거 빼서 옮기기 귀찮거든요.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네. 일부 공용주차장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완충된 후에는 주차요금을 좀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물리면서 네. 차주가 스스로 차를 뺄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요. 네. 결국 완충이 돼서 문자가 가거든요. 완충은 네. 30분까지는 주차요금. 그 네. 이후에는 익스포넨셜로 기하급수로 네. 늘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주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히 에너지 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국 투르크메니스탄과 석유화학 강국 대한민국.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은 특히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새 가스전 개발과 폴리머 공장 정상화 사업, 비료 플랜트 건설 등 수주 기대액만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신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양국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북핵을 비롯한 국제 정세도 논의됐는데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과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도 양국 간 투자와 교역,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빈 방문국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20년 전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 사적 제재 그리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유튜버들의 무차별한 폭로 경쟁, 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늘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응징한다면서 한 유튜버가 이들 가해자의 이 신상,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다가 이것이 또 논란이 되니까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이것을 모두 내렸다가 또 다시 하루 만에 복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해자 신상을 또 추가로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울분을 사고 공분을 사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현재 함께 가세에서 네. 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엄연히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벗어난 유튜버의 사적 제재 이걸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이것이 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언론에서 네. 큰 이슈가 되면서 다시금 다뤄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달 초에 그 특정 유튜버가 그 가해자로 몇 명을 이제 지목하면서 네. 그 근황을 알고 있다고 폭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유튜버 사이 이제 고소고발까지 오가면서 사건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사적 제재 범위가 현재까지 드러난 수준으로는 가해자의 뭐 개인 인적 사항이나 직장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인데요. 물론 이 정도로도 현행 법률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명예훼손에 관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 차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사건의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실제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실제 가해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그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똑같이 받기는 합니다. 네. 이 다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요. 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이렇게 네.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 뭐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고소나 진정 사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영상들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곧 심의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예, 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잠잠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영상을 복구하고 또다시 이게 추가 폭로하면서 더 붉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추가로 이 폭로를 한 이유 결국은 돈 때문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네. 이 경제적인 부분을 아예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폭로 행위들이 뭐 공익적인 목적이 큰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이번 일로 인해 사실 해당 유튜버들의 구독자 수가 엄청 급증한 것은 네.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추후 장래에 뭐 유명해져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을 네. 좀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공익적인 목적이나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고려를 했다면은 이렇게 이슈 몰이를 하면서까지 추가 폭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다른 의도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데 이 사건 외에도 신상 폭로를 통한 사적 제재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다 할 만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는 이 사법 체계 기존에 있는 이 형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일종의 불만족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건의 경우도 20년 전 가해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뭐 처벌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적인 제재들을 좀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적 제재가 일종의 흥미 유발이나 좀 오락성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적 제재의 경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좀 그렇죠.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어 그 자체로 사적 제재이다 보니까 네. 뚜렷한 기준이 있다거나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아가서 이런 여론몰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실 어떤 요소도 없지 않나. 네. 좀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죠. 법이 굳이 내가 생활하는데 네.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사적 제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 사법 체계가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좀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라고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나 사법 체계에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 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버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극저온 진공 상태에서만 가동할 수 있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기존 소비 전력의 1000분의 1 수준에서 양자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구글이 공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아입니다. 2m 크기의 6층 구조인 시커머는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의 진공 상태에서 가동합니다. 극저온과 진공 장치로 현재로선 큰 부피가 불가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한국 표준연구원이 확보했습니다. 연구진은 차세대 전자소자로 주목받는 소용돌이 모양의 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상온의 2차원 자석 표면에서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3차원에서 구현된 기존 스커미온과 비교해 저전력, 고성능 등으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 구현에 용이한 기술입니다. 2차원 자성체에서 그 스커미온을 구현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전류로도 이 스커미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존 3차원 스커미온과 비교해 제어에 소비되는 전력은 1000분의 1 정도로 감소했고 크기는 10배 이상 작아져 양자 컴퓨터의 단점으로 꼽히는 거대한 부피와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앞으로 양자 컴퓨터 큐비트 스커미온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큐비트 기술 개발에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차원 스커미온의 상온 발생과 제어 기술은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도 보고됐지만 전기적 제어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온 양자 컴퓨터 개발에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아직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대전은 32.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 이상 크게 웃돌았는데요. 더위는 쉽게 꺾이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전은 32도, 주 후반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계룡이 15도, 공주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세종과 논산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이 17도, 서산 18도, 한낮에는 천안과 아산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7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보령이 28도, 부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산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